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한 남자애가 A, 또 한 남자애를 B라고 하면 저는 사실 예전에 A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포기했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려 4번이나 다른 남자애랑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짝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걔를 포기하고 방학 동안 편안히 폰만 하다가 스킬 캠프를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B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걔를 처음 보고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애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짝한테 뭐야 라고 말했더니 비가 너와 좋아한대. 그러길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키캠프를 다녀온 후 갑자기 A한테 보톡, 팻톡, 톡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좋아하는 티를 팍 내더라고요. 막 팻톡으로 얼굴 보여줘랑 보톡으로 네 목소리 좀 귀여워졌다. 또 톡으로 귀엽네 크크 등등 많은 설렘 톡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B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나고 시내를 친구랑 같이 가는데 B를 만난 거예요. B가 자꾸 쫓아다니고 같이 다니자고 하고 막 사준다고 하고 저 너무 지쳐요. 어떡하죠? 두 사람이 본인을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 사연이네요. 일단 지금은 A보다 B가 좋다고 하셨고 B도 사연 보낸 분을 좋아해주는 것 같은데 B와 사귀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호감을 보이는 상황을 힘들어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친구에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